자, 첫 번째 문제 읽어봐요. 밑줄 그은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버리세요. 이것은 일본 나라현 헤이조큐 유적에서 출토된 목관입니다. 목관에 보이는 고려라는 명칭을 통해 일본은 이 국가를 고려, 즉 고구려를 개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고려하고 고구려가 헷갈리는 이유가 그 장소왕 때 평양천도 전후쯤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사실 고려를 씁니다. 쓴다고 했는데 고조선하고 조선하고 둘다 조선인데 앞에 구별하려고 고조선을 붙인 것 같이 이후에 왕건의 918년에 고려가 시작이 되니까 그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학상 고구려라는 명칭으로 분류를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장수왕 이후에는 계속 고려가 내려왔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려고 강학상 실제와 다르지만 공부하려고 고구려라고 고조선 같이 고려라는 명칭을 계속 쓰고 있다. 내용을 읽어봐요. 고려에 보낸 사절이 귀국하였으니 어쩌고저쩌고 위계를 두 단계 올린다. 이 목관이라고 하죠. 목관 종이에 쓰지 왜 이게 뭐냐 이게 종이가 없을 때 나무를 얇게 해가지고 나무에다 쓴 거예요. 종이가 없으니까 밑줄 그은 이 국가 언제예요? 발해에 대한 설명이죠. 일본하고 발해 목관 고려라는 명칭 고구려를 개성했다. 뭐 여기에서 발해라는 거를 쉽게 알수 있지 않나 싶어요. 자 문제 읽어봅니다. 아 선지 읽어봅니다. 중정대를 두어서 관리를 감찰하였다. 관리 감찰 써 있네요. 관리 감찰 기구다. 이게 중정대가 어디 건가만 알면 되죠. 바로 그냥 발 있게 나와버렸네. 이번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원을 사용하였다. 건원을 참 엄청나게 좋아하네요. 집업진 시대 중에서 최초의 신라 최초의 연호 건원. 3번 군사 조직을 구사당 10장으로 했다. 통일신라에 대한 내용이죠. 골품에 따라 관직 승진에 제한을 두었다. 신라에 대한 내용이고 상수리 제도를 시행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또 신라죠. 고려에 가면 기인 제도하고.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해서 뭐 그렇게 당황할 게 없다. 핵심어를 집어주자면 일본은 이 국가를 고려, 즉 고구려를 개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를 딱 알고 발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다음 문제 보면 자 문제 읽어봐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지도와 같은 행정구역을 마련한 국가의 지방통치에 대해 발표해볼까요? 했는데 원주 한주 한주 나왔지 한주 명주 한주 여기 딱 보는 순간에 금성 정도 확인해 주시고 조그만 거뭐 다섯 개 있다. 구주? 오소경이다. 언제예요, 그러면? 통일신라에 대한 이야기구나. 통일신라의 지방 통치에 대해서 말해보면 됩니다. 1번 경제소를 두어 유양소를 통제하였어요.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경제소, 서울에 있다고 경제소를 두어서 지방의 유양소를 통제했다. 조선의 지방 통치에 대한 설명이죠. 뭐 조선에 가서 또 배울 겁니다. 지방의 22, 23노의 왕족을 파견하였어요. 우리가 문동무 시대에서 부령왕에 대한 내용이죠.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였어요. 뭐 굉장히 잘 나올 내용인데요. 고려시대에 성종 때 승노가 나오죠. 휘무 28조. 최승노죠. 최치원의 휘무 10여조를 진성여왕에게 바쳤다. 뭐 그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때 최승노의 휘무 28조는 다좀 반영이 됐어요. 그 반영된 내용 중에 하나가 12목을 설치하였다. 4번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두었어요. 통일신라에 심문왕에 대한 내용이죠. 외사정이 정말 잘 나오네. 관찰사를 보내어 관할 고을의 수령을 감독하였어요. 뭐 조선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려하고 조선하고 뭐 조금 비교해서 해주자면 고려는 이제 안찰사라고 해가지고 순환직이에요. 상근직이 아니라 조선 가면 이제 관찰사라고 해서 상근직이 되죠. 이 안찰사는 이제 뭐 별로 그렇게 권한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관찰사는 좀 높은 자리입니다. 여긴 고려의 안찰사는 좀 임시직이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관찰사 하게 되면 조선에 해당한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한주가 나오고 뭐 금강경, 김해, 금성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구주, 오소경이다. 저는 뭐 눈이 자꾸 여기로 가요. 여기에 이제 두정을 배치해서 구서당 10정에서 10정이 지방 구주에 배치한 거라고 했죠. 읽어봅니다. 뭐 거의 같은 멘트 같네. 지방행정구역을 마련한 국가의 통치제도에 대해서 통일신라에 대한 이야기죠. 중앙군을 2군 6위로 조직했습니다. 고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려의 중앙군 2군 6위다. 이런 건뭐 암기죠. 2번 지방관으로 안찰사를 파견했습니다. 고려죠. 뭐 바로 나왔네요. 고려하게 되면은 안찰사. 뭐 세부적 내용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는 거면 조선하면은 관찰사. 조류를 관찰해보자. 고려는 안찰사, 조선은 관찰사 해서 고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앙관제를 삼성육부로 정비했습니다. 발해에 대한 설명이죠. 고려는 이성육부입니다. 뭐 같이 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당의 삼성육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발해의 삼성육부나 뭐
고려의 이성육부도 다 당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당이 뭐 굉장히 오래갑니다. 삼문함수 당당당해서 당이 굉장히 오래가고, 이후에 이제 뭐 송, 원, 명, 청 이렇게 가게 되죠. 4번 관리 감찰을 위해 사정부를 두었습니다. 사정부는 이제 무열왕 때둔 건데, 외사정을 파견했다. 그럼 이제 밖에다 파견한 거고, 사정부는 14부 중에서 신라 14부가 있잖아요. 14부 외 13부 하면 그중에 이제 하나가 사정, 끝에가 부잖아요. 부예요. 무열왕 때 해당하는 건데, 이것도 뭐 이런 거는 좀 자주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잘 나오는 선지는 아니에요. 사정부를 두었다. 무열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5번 유학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설치했습니다. 주자감은 어디예요? 발해죠. 발해도 주자감을 뭐 엄청 좋아하네요. 보니까 앉는 거미 뭐 관리 감찰 감찰기구나. 감찰기구, 그 다음에 뭐 교육기구,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통일신라 거니까 뭐 4번이 되겠네. 4번이 정답으로 나왔네. 그러면 뭐 한번 외워둡시다. 관리 감찰을 위해. 뭐 소가법으로 해도 고려고, 고려고, 발해고, 주자감, 발해고 이렇게 해가지고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소가법으로 이제 푸는 거죠. 하나 이걸 모르겠으면. 근데 사정부 하게 되면은 무열왕 때 해당한다. 14부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주세요. 우리 연구소에서는 땡땡땡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온라인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 나타난 역사의식, 고구려. 근데 문서상 고려라고 써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고려를 계승했다. 정예공주의 무덤 구조로. 뭐 재밌는 게 나왔네요. 고모문성선에서 문왕의 딸 중에 이제 정해가 있고, 그리고 넷째 딸인 정효 공주가 있어요. 정해 공주는 고려 양식이고,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거지. 정효 공주는 당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 뭐예요? 벽돌 무덤이라는 거죠. 그리고 벽돌 무덤입니다. 발해 돌 사자상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걸 뭐 구별하는 문제까지는, 이걸 구별을 해라, 구별을 못하면 문제를 틀린 걸로 하겠다, 뭐이 정도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그냥 뭐 이야기로 이렇게 알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정예공주를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고구려를 계승한 이런 고구려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정예공주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공주를 물어보잖아 지금. 고구려 무덤구, 이게 뭐야? 고구려를 계승했다. 뭐 온돌 막 이런 거다 나오죠.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엉뜨, 엉뜨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 따라하는 거야. 3번 장문유의 등주 공격을 통해 본 대외 인식. 건드리면 뭐 때린다는 건가? 이때 이제 등주를 공격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생겼잖아. 뭐 여기가 있긴 한데, 그막 대단하게 공격을 했다기보다 살짝 건들고 얼른 도망갔어 사실은. 그걸 조금 너무 크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자세히 보면은 대단한 공격은 좀 못됐었습니다. 정직하게는. 또 봐요. 이난, 대흥, 무인이죠. 이게 대흥, 보력은 좀안 나오는 것 같아. 이난, 대흥. 연월 사용을 통해 반영된 천하관. 뭐 자주적이다. 고구려를 계승해서 자주적인 거다. 뭐막 이러고 싶은가 봐, 출제자가. 그래서 아무튼 이 국가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주면 되죠. 철전인 건원 중보를 발행하였다. 건월 해삼 동세죠 하게 되면 고려에 해당합니다. 이번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거래되었다. 옳은 설명이죠. 이걸 가지고 장난치진 않아요. 공무원 시험도 이거 가지고는 막 무슨 부의 뭐 무슨 부의 뭐 이게 뭐 태백산의 토끼, 뭐 부여부의 뭐 사슴 막 해가지고 막 엄청 많단 말이야. 5경 15부 62주 이렇게 되잖아. 그럼 막 별거 다 어느 지역에 뭐가 나오냐 이러진 않아요. 다만 이게 발해에 대한 표현이다. 솔빈부의 말, 무슨 부의 뭐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태백산의 토끼하고 기억나는 게 부여부의 사슴, 뭐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발해에 대한 설명이구나. 발해라는 것만 알 정도면 됩니다.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엄청나게 나오네요. 신문왕입니다. 괄한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국과 교류하였다. 발해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있으면은 이렇게 통해서 뭐 괄한도 하고 육로로도 가고 해로로도 가고 뭐 여기를 통해서 일본으로도 가고, 여기는 뭐 남경으로는 바로는 못 간다고 했어요. 동경을 갔다가 거쳐서 이렇게 해서 뭐 신라로도 가고 교류를 했다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거란도, 영주도 이런 표현들, 발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그렇게 발해가 문제 자체를 어렵게는 안 내는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봐요. 다음 문제 읽어봐요. 그래도 뭐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외워야 할게 뒷부분께 좀 있어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자,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어떻게 알지 했는데 옆에 설명이 써 있어요.
서원경 북은 네개 철학의 인구수 토지 종류 면적 소와 말의 수 등을 기록한 문서로 이 뭐예요? 그 유명한 민정문서가 됩니다. 민정문서가 이제 통일신라 때 거예요. 일본 도다이사 이 머릿속에 막 이것만 남아. 우리는 민정문서의 내용 자체 뭐 3년마다 했냐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냥 각 국가를 물어봐 버리잖아. 굉장히 쉽게 나온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은명이 화폐로 제작되었다. 고려시대다. 집집마다 부경. 엄청 오랜만에 나왔네요. 고려의 뜬 창고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창고가 이렇게 떠 있다. 약탈 경제를 보여준다. 고려 초기 고려죠. 목화, 담배. 담배도 임난 이후에 들어온 겁니다. 핵심어가 뭐라고 했어? 상품 작물. 저번에는 고추가 나왔는데 이번엔 담배를 물어보네.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울산항,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통일신라 시대죠.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 법, 진 시대에서 진흥왕 때 여기는 딱 차지를 했다고. 이게 당항성인데. 그래서 단 북창왕 마을 때 북한산비 있잖아. 순수비 중에.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김정호의 금속화환록. 아이고.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진흥왕 때 가면은 여기는 일단 확보를 해요.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중국하고 이렇게 있으면 당항성에서 이렇게 막 나갈 수는 있다고. 근데 뭐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여기 울산항 있잖아. 울산항. 울산항에 막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했다. 국제항으로 막 발전을 했다. 이거는 통일신라에 들어와서 된 거기 때문에 당항성이 그 통일 전에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울산항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기는 통일신라에 해당합니다. 5번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직전법이 실시되었다. 우리가 과직관록 해가지고 심심하니까 과직관록도 한번 정리하고요.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녹봉제 해가지고 조선에 가게 되면은 과직관록이에요. 다만 이제 과전법은 1392년에 조선이 생기기 전에 이성계가 이제 위화도 리턴을 하죠.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가지고 과전법을 실시를 하면서 이 조선 세우기 전에 한 거예요. 과전법이 실시가 되고 조선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한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과전법에서 현직 전직 한다면 이제 나중에 모자라니까 직전법 현직만 주다가 직전법 내에서 관수 관급제 직전법이라는 거는 현직만 주는데 수조권을 준 거죠. 수조권 자체를 직접 행사하지 말고 국가가 걷어서 다시 나눠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해서 직전법 내 관수 관급제예요. 직전법의 방식을 관수 관급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녹봉제가 있죠. 녹봉으로 바꾼 게 아니라 처음부터 녹봉을 같이 줬어요. 같이 줬는데 여기 재정이 모자라니까 녹봉만 주겠다요. 쉽게 말해서 뭐야? 전지 그런 거 수조권 그안 준다고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녹봉제예요. 녹봉 원래 줬었어. 녹봉만 주겠다. 온리 녹봉만 가져가라. 앞글자 따면 과직관록입니다. 이제 언젠가 조선시대입니다. 나왔길래 심심해서 해봤습니다.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직전법이 실시되었다.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중에서 이제 세조 조선시대에 가서 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